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얘들은 말씀 가지고 관계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 이 반도체나 이 디스플레이 제조 과정이 핵심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그렇게 단행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가뜩이나 냉랭해 있는 이 한일 관계가 더 냉각되어 있습니다. 일본 수상 아베가 G20 그 정상회담 때 자유무역에 대해서 강조를 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양국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왔고 또 강제 징용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을 일본 기업이 하라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대부분의 판결 때문에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이미 국가 간에 다 그렇게 해결한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 모습, 일본의 이 모습은 수많은 우리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잘 못됐다라고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자, 독일은 말이죠. 전쟁 이후에 그 잘못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철저히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요, 다 그렇게 해줬어요. 더 이상 자,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 독일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피해본 모든 피해 보상을 다 해줬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미해결 과제를 남겨둔 채로 계속 뭐 하느냐? 회피만 하고 있어요. 계속 회피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만행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이 당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엄청난 희생이 생겼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 만행을 인정하지라니 회피하니까 법적 투쟁을 한 거예요. 일본은 지금요 G3예요. G3. G2가 중국이고 G3 독일보다 더 잘 산다니까. 지설인데 세계 강국인데 그 수준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니 참 너무너무 아쉽죠.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일본 상품을 사지 말자,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강공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도 공멸합니다. 일본 또 손해보지만 우리가 더 손해봐요. 여기 아베가 노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막 한국이 말이지 이런 막 운동을 벌림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더 공격할 수도. 외교적 해결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이에요. 시점인데 현 정부가 너무 어설픈 게 많아요. 다들 처음 하는 게 많아요. 외무부 장관이랑 저기 뭐 장관인지 뭔지 아직 맨지 장관인지 내가 볼 때 너무 답답해. 너무 이 사람을 잘 못 써요.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데 도대체 이 국제 감각도 경험도 없어요. 처음 하는 거에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못한다 아니요. 아예 능력 자체가 없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뭐 사람은 나쁘지 않아. 다 좋아요. 사람들은 참 착하고 진실하고 참 착하고 좋아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무슨 막 권력 행사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순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능력이 없. 능력 없는 거하고 착한 거 다른 얘기예요. 참 안타까워요. 자, 이런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 반목과 갈등. 반목이 뭐예요? 반목.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서로 막 서로 시기하고 막 미워하는 게 반목이라 그래요. 서로 반목, 갈등.
이거 지배하면 안 돼요. 이 반목과 갈등이 아니고 우리는 용서, 이해, 화해 이런 발걸음이 필요해요. 사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사건인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뭐냐? 반목과 갈등이었어요. 범죄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범죄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서로 모여 책임전갑니다. 서로 책임전갑니다. 반목과 갈등이 계속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이 죄가 두려우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 여자의 우손. 여자의 우손이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반목과 갈등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와 반목과 갈등 속에 있습니까?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전혀 안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했는데 아무 소용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는요 이제 서로를 살리는 선택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살리는 것. 아멘.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죽이는 것은 똑똑한 것 같아도 잘한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악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치유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형과의 화해 장면이 나와요. 형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때 야곱 인생은요 항상 사는 게 가스밭길이었어요. 늘 불안이었어요. 형이까지도 쳐들어오지 않을까 죽이러 오지 않을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좀 나름대로 많은 부를 축적했어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은 늘 뭐요 편안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묵은 체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야뽕 나루에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이 야곱. 이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냐? 본질적 축복을 주셨어요. 본질적 축복. 다시는 뭐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 바꿔줬어요. 이게 본질적 축복이에요. 다시는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 승리자 인생의 삶을 살아라. 승리자 인생. 이렇게 신분을 확실하게 바꾸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이제는 뭐요? 형을 만들어 나갑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그 다음은 뭐요?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바꿔주니까 전에 뒤에 숨어가지고 막 마지막 최후에 마지막 도망가려고 쫙 다 보내놓고 숨어있던 이 야곱이 확실하게 바뀌어요. 자, 우리를 24시간 넘어뜨리게 만드는 마귀의 정체성이 뭡니까? 마귀의 정체성, 이건 이간자예요. 이간자.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씨인 겁니다. 이간자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을 쓰임받는 사람이 많아요. 서로를 갈라서게 하는 전문가가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서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과 사람 갈라쓰게, 어?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라쓰게 만들고, 요 갈라쓰게 만들고 가르는 거 요거 전부 사단 하는 거예요. 이간자예요. 사단의 뜻이 뭐라고요? 참소자의 참소자. 서로 물고 뜯게 만듭니다. 서로 물고 뜯고 원수 맺게 만들고 갈라쓰게 하고 결국은 뭐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갈등 집어넣어가지고 막 시기일도 집어넣어가지고 자리싸움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막 그래가지고 교회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일을 못하게
순수하게 선교하고 순수하게 여러분처럼 전도하고 훈련받고 정말 순수하게 복음 전하고 그거 없어. 서로 막 싸워.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계자 성도들은요 오늘 야곱의 관계 회복을 영적 교훈을 삼아서 막혀있는 모든 인간관계 걸림돌 무너뜨려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 그러한 그 평안과 행복이 자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내면 치유입니다. 1절로 3절 봅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장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뭐요 야곱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거. 자 그런데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가 회복된 이후에 그 앞에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져 버렸어. 두려움과 절망이 없어져 버렸어. 본문에 보면 야복 나루트 사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형에서 이 공격할까봐 여러 대로 나눠가지고 자신이 맨 뒤에 있었는데 야복 나루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제 제일 앞에 맨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형을 만납니다. 사실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 전이나 기도 후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 장례 이끌고 온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을 뛰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환경을 뛰어넣어버린 환경을. 그 어려운 환경, 목숨이 걸려있는 환경을 뛰어넣어버려요. 모든 보는 눈이 달라져버렸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지 자신의 꾀를 통해서 그 꾀를 써가지고 위기를 벗으려고 했지만은 새의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축복이 임하니까 승리자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직면합니다. 직면 정면이요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이 회복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뭐 그런 매이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 매이지 않아요. 사람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된 사람. 아멘. 그래서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 아멘. 오케이 유혹 해봐서 오케이요. 그냥 오케이. 늘 감사해요. 이번 주 감사했습니까?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습니까? 진짜로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한 번에가 안 되어서 세 번 하면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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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이여. 아멘. 그렇게 해서 자꾸 내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자꾸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데 나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절대로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시 바랍니다. 환경 쳐다보면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절벽이에요. 그냥 그 보지 마세요. 그거 다 속이는 종이 호랑이요. 사단이 만들어 온 다 그 작품들이요. 그래서 환경 보지 마. 본문에 보면요 400명의 가병이 끌고 오는 형 에서를 야곱은 뭐요 나가서 일곱 번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합니다. 당시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혀 절한 것은 신하가 왕을 맞이하는 자세 때 하는 거예요. 또 재판받는 죄수가 재판장의 호의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전적인 경의를 표하는 자세예요. 야곱이 이렇게 예의를 갖춘 건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내가 뉘우친다.
형을 속인 거 내가 진심으로 내가 뉘우친다. 용서를 구한다. 그런 자세예요. 사실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나이 차이 있습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 나이 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낮춘 거예요. 철저히 낮춘 겁니다. 비굴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비굴하면 도망가세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고개 숙여 낮춘다고 그게 낮춘 게 비굴한 게 아니라고요. 야뽕나루 되어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 속에 뭐가 있냐? 완전 승리자의 가슴이 있는 겁니다. 승리의 가슴.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도망간 그런 쫄짱구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이 지금 저를 팍 잘못한 걸 잘못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용기예요. 이게 자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절대 말하지. 일본 놈처럼 말 절대 안 해. 안 했대, 안 했대. 절대 안 했대. 큰일 있네. 한번 왔지. 영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나 이거 설교하면 다 걸리더라고 이게 지금.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야곱의 내면의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나와서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말씀에 무장이 되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내면 치유가 되니까요, 당당해져요. 당당해진다고, 치유가 되니까. 사실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절대 용서해달라 말 못합니다.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면이 치유되지 못하면요, 회복의 자리에 가지 못해요. 화해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누군가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남아있는 분들은요,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치유 방법도 있겠지만 제일 정확한 치유는요, 말씀 치유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뭐 비굴하게 살 거예요? 약하게 살 건 뭐 있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저는요,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무슨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아주 소심했던 내가, 이 사람이 확 바뀌, 내가 이 야곱이 있을 변해된 건 내가 처음이었거든요. 원래 내가 이런 사람 아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제가. 누가 쳐다보면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랬다니까. 그 성가대도 이렇게 오픈된 나는 거 사각지대 저 뒤에 저 안 보는데 구석에 그랬던 사람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잔머리 굴리고 그냥.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아니, 나를 치유 못한 하나님 왜 믿어요? 아, 예배를 드리러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 못 받은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이런 내면의 상처까지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자꾸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내버리라, 비우라. 힘들어요, 비우는 거. 이거는요, 세상 존경하는 방법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비우라, 명상을 통해서 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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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비우라 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내면 치유 방법이 정반대예요. 내 속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뭘 채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채워야 돼. 왜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갈지 골수를 찔러 쪼개는 회복의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치유하십니다. 수술하십니다. 완전히 치유 회복시켜 놓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받고 예배받으면요, 여러분 자꾸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제가 어제 이 집중 지나고 종경 갔더니 많이 앉았더라고요. 300명 넘게 앉아요. 이야, 평일날에 말이요, 훈련받게 또 앉았는데 아주 진짜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뭐 있으니 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아멘. 훈련받아서 자꾸 자기를 띄우고 자기를 훈련시켜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 훈련의 중요성.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방향을 맞추고 훈련을 통해서 모여 그 말씀 어떻게 합니까? 체질하지, 체질화. 말씀 훈련할 때 말씀을 딱 받았으면 그걸 내 거를 만드는 게 이제 훈련이요.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게 훈련이라고. 훈련 실행해야 돼. 제가 어제 종강 때 특강 때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은 뭐 다이어트 관심 많잖아요. 각종 다이어트 막 뭐 헬스 이렇게 막 일을 하지만은 또 문제는 뭐요? 또 요요 현상 와가지고 전에보다 더 살이 더 찌고 말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요 현상 현상이 안 생기는 다이어트의 비법이 뭐냐? 한 달에 1kg 줄이는 거예요. 1kg만 줄. 1kg 줄이는 건요 아주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 한 끼 밥 먹는 게 보통 500, 600이잖아요. 밥 한 그릇이 500g이에요. 500g. 그걸요 밥 먹는 걸 저녁을 좀 일찍 6시 딱 먹고 그다음 안 먹어. 그리고 안 먹어. 물만 먹어. 딱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물만 먹으면 잠잘 때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 배가 쑥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바로 누워 자지 못해. 배가 고파 아파서 옆으로 자. 옆으로 자야 덜 아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딱 당장 1kg 줄지. 한 달에 1kg씩. 아이고 목사님 1kg씩 언제 줄입니까? 1년이면 몇 킬로? 엄청나지 엄청나. 제가요 이게 요 지금 현재로 지금 한 5-6kg를 줄였거든요. 5-6kg를 운동하면 줄였는데 옷만 옷이 막 옛날 건 이래 막 옷이 바지가 치마야 치마. 어떻게 아니 5-6kg를 줄인데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옷을 내가 통이 다 커가지고 다른 게 없어. 그냥 6시 이후로 아무 뭐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막 편하게 하니까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슬림. 장군장군 맨날 배 티나온 거 지금까지 배 나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속이에요, 지속.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저 집중하면서 지속이 내가 뭘 설명을 했냐? 다이어트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대해 질라 그러면 지속의 키가 있다. 지속. 지속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일심전심 지속이란 말을 계속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안 해. 지속이 뭐든지 지속해야 이루어집니다. 하다 말고 말단 흔들리. 그냥 막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막 다이어트하고 그 다음에 애란 시큼 먹어버려. 말단 흔들려. 지속이 자 지속 지속. 기도도 지속, 말씀도 지속, 훈련도 지속, 예배도 지속, 헌신도 지속. 아멘. 헌금도 지속. 지속 지속하라고 도장 꽝꽝 찍어주잖아. 지속 지속이 안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지속합니다. 근데 거기 그 지속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 그래. 옛날 그 안디란 쪽으로 돌아가려 옛날에 그자 그 요즘 또 뭐 하느냐 유목사님하고 마음이 소금 안 먹기 운동이요. 소금은 일체 안 들어가. 일체 소금이 일체 없어. 뭐 그러니까 막 이건요 막 정말 이 전 해외 가면 이제 그 삼치 새끼 소금 없는 음식을 먹는데 시간이 기다리지 않아요. 가봤자 맛이 없기 때문에. 맛이 없. 그래도 뭐 그 몸에 좋으니까 어쩔 수 몸이 좋대. 소금을 안 먹어야 돼 저는. 왜냐면 혈압이 있지.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딱 시간표를 하나는 지금 전에는 막 짜고 맵고 하나 먹지도 않았어. 아줌마 더 된장 더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더 넣어주세요. 젓갈나면 밥 비벼 먹고 이랬다고. 그런데 시간표 되니까 그 못 먹어. 그러니까 일체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유목사님 같이 하니까 아, 없어 소금 없어. 없을 때 내가 조금 먹어. 오늘 보니까 된장 없던 된장 나왔더라고. 조금 먹어. 조금 먹어. 김치 같은 건 안 먹어. 시스가 이래가지고 백김치. 그러면 소금을 안 먹으면 체중이 더 줄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안 먹으면 이 진짜 엄청 몸에 좋아요. 소금 안 먹어야 돼.
그것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지속이요, 지속.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먹어도, 소금 안 먹어도 우리나라 문화는 소금 엄청 먹게 돼 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를 나가가 밖에 나가 밥 먹는다. 전부 다 소금. 에라이, 시커먹자, 시커먹. 지속이 안 돼, 지속이. 얼마나 맛있는지 흰 밥을 먹는 게 말이야. 지속이 안 돼. 지속이 키요. 영적인 삶에 일심, 전심, 지속이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일심, 지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적용해 나가다 보면요, 결국 내 삶의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빨간 건 아예 안 본다니까요. 빨간 김치, 빨간 색깔은 속 젓가락이 안 가. 정 먹고 싶으면 씻어, 씻어가 먹어. 백김치라고. 허연 거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맛이 뭐 이 애습과 애터린, 이 짜고 매고 묻은 습관이 평생에 왔기 때문에 그냥 맛이 없네. 맛이 없는 게 몸에 좋다. 저절로 뭐요? 많이 안 먹었죠. 맛이 없는데 뭐 많이 먹습니까? 많이 안 먹게 체질이, 체중 조절되고 뭐. 근데 이 옛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옛 습관, 이거를 말이죠. 새 털로 바꾸는 게 일신을 지속 안 하면 안 돼요. 영계전 성도는 예배와 훈련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요? 함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요, 최고 축복을 열기 위드 프리스플, 위드 함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원니스. 이 축복을 맛보는 변화의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해의 은혜입니다. 사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야곱의 평상시 생각과는 달리 이상하리만큼 너무 쉽게 용서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단순히 야곱이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서 용서를 빌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았던 거예요.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갈 때 라반이 잡으러 오잖아요. 야곱을 잡으러 가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라반에게 너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작업했다니까요. 그걸 돌아간 거예요. 이것처럼 에스의 그 완악한 마음, 왜 동생을 잡으려고 400명을 끌고 옵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칼고 닦은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에스의 마음속에 이 분노와 증오심을 싹 다 작업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야곱이 기도할 때 이미 이스라엘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다 그렇게 바꾸어서 반갑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확 바꿔본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마십니다. 그래서 화해를 갈 때요,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서 그 마음도 내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작업한다니까, 똑같다니까요. 화해를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관계 회복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요, 에서하고 형하고 대화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은혜란 단어예요. 은혜. 에서가 무슨 말을 하면 전부 다 은혜라는 표현으로 다 대응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바뀌어졌어요. 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한마디로 은혜가 이끄는 삶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야곱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느끼는 만큼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 회복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관계 회복되어야 되죠.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미워지질 않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밉던 사람이 이상하게 좋아 보여요.
이게 변화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미운 거 계속 미운 거예요. 그건 은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내가 이런 영생을 얻었구나, 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일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 관계 회복의 자리.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잘합니다. 잘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디 가든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인기 짱이요. 여러분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기 짱이요. 여러분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얘 주위 사람들 인기 짱이냐고요. 그리 돼야 돼요. 그리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막 어디 가든지 누구든 누구를 만나도. 저는 그렇지 한다니까. 목사들과 어디 가도 막 그냥 내가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날 미운 사람이 없어. 나 판단하고 이런 거 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거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 와, 저 사람 대단한 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나. 나는 그럴 자격이 내 스스로 볼 때 없는데. 하나님 준 적도 없고 너는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거 다 속이는 거거든요. 사단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나와 절하니. 에서의 마음이 이미 다 모여 오픈된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둘 사이에 걸림돌이 없었어요. 딱 20년을 하룻밤 사이 끝낸 거예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요, 빨리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용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힘들고 용서받을 사람도 힘들, 서로 힘들어져 버려요. 멀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주특기가 뭐요? 빨리빨리요. 용서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다른 거 빨리빨리 하지 말고 용서. 응? 이거 적용해야 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걸린 거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내가 못 받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화해 시켰잖아요. 응? 자, 이제는 성도가 뭐요? 사람과의 화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 그런 사람 하나님 서질 않아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는다는 얘기. 무섭지요. 그래서요, 뭐,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막, 어느 교회 가면 지금도 막 설교에 막 본당에는 어느 목사팀, 저기는 저쪽 팀. 원로 목사팀 이래가지고 서로가 막 원로 목사는 1층에서 드리고 저 위 목사는 그 목 다른 목사는 지금 본당에 드리고 이래가 지금도 막 매주 그 막 칼을 갈면서 예배드립니다. 법에 고소해갖고 막 대법원에 고소해놓고 서로 막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입니까? 막 서로 막 미워하면서 예배한다고 앉아서. 아래층 위층에서 서로 싸우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아요. 그 말짱 안 받습니다. 그거 하나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화해와 은혜가 샘솟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전도자가 아니고 지도자지. 일본의 유명한 지도자지요.
그러니까 이 일본 한 시대의 난세를 평화의 시도를 이끄는 사람이십니다. 도쿠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진 사람의 고통만큼 그림자가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분쟁은요, 결국은 뭐요? 서로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든 졌든 서로 분쟁은 상처밖에 남는 게 없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싸움이 아니고 용서와 화해의 이 삶으로 하나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영계전 성도, 오늘 모든 기관, 모든 부서는 이렇게 서로를 살리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어려운 교회예요. 아무도 오늘도 목사님 오신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당연하나 태양아부터 전부 다 모든 부서가 다 오직 정말 성교와 전도에 포커스 맞추고 정말로 영혼 사랑할 마음으로 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자랑했어요. 어느 교회도 없는 이 정말 순수한 마음.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전성도는 모든 기관 부서가 이렇게 서로 살려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잘 되니까 하나님 더 잘 되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막 싸우고 있다, 분쟁하고 있다 그런 교회에 내가 이 설교하면요 어떻게 목사 알았지? 저 담임목사 고발했나? 두고 봐라, 내가 대신매로 칼 간다고. 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놀아보는 싸우는 교회 안 가봤죠? 저는 어려서부터 막 그거 다 봤거든요. 막 목사님 막 장로님 막 그때는 방석이에요. 의자 신발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석이 다 갈려져. 방석 서로 던지면서 싸우고. 잘 날리대. 쫙 날리면 다 걸어서 다 날리고. 교회란 교회입니까 그게? 어려서 그거 보고 다 자랐다니까요. 우리 예원교회는 모든 기관 부수가 싸우지 말고 서로 치기도 하지 말고 서로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킬 점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의학 박사 부부 알죠? 홍해글 씨, 홍해글 씨 부인 여에스더, 홍해글 씨 여에스 다 서울대 서울 의대 출신들이잖아요. 여에스더 이분은요, 그 목사 딸이에요. 목사 딸이고 이 여에스더가 한 내 약을 먹고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 C를 전에 고려 은단에서 나온 걸 먹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이거예요. 닥트 에스더 C라고. 똑같은데 이게 이 비타민인데 이건 하루에 한 개만 먹으면 돼요. 그 이에서인데 이렇게 잘 유명하잖아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그렇게 잘 나오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여에스더 씨에게 이 부부 싸움의 지혜에 대해서 물었어요. 부부 싸움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이 여에스더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저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술 먹고 늦게 오면 화가 나는데 아들이다 생각하면 저절로 일어나서 과일 깎아준대요. 참 다르죠. 삶의 지혜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할 말이 어쨌든 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늘 아들이다. 술 퍼먹고 오는데 보통 싸우잖아요. 아들이다라고 보면 아들이 술 먹고 왔는데 그 몸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 과일 깎아주는 거예요. 그 부부 싸움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애처가 최수종 씨 아시죠? 좀 우리가 볼 때 조금 닭살 돋을 정도인데 대표적인 인권부부예요. 인권부부. 최수정 씨도 간정집회 많이 다녔어요, 교회. 어떻게 그렇게 부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었습니다. 최수정 씨 말해요. 저는 늘 장인 어른의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이 마음을 가지니 부족하면 덮어주고 잘난 거 하면 더 키워주고 장인 어른의 마음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있지요. 장인 어른의 마음이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데 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같은 동역자들 어떤 시각 가지고 바라보느냐 관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시각이냐. 영적으로 볼 때요, 복음적 시각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바라보면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요. 복음적 시각 가지고 예언계의 전 성도는 날마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복음적 시각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시각 가지고 노력하세요. 늘 가져지지 않습니다.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가지려고 선택하세요. 복음적 시각 가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적 관계 회복의 주역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관계 오늘 제목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 지금까지도 뭔가 불편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편한 관계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형과의 20년의 원수 관계가 회복됐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보면 주님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델을 가